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 매매까지 계획했던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일당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16살 김모 양 등 5명은 지난 4월 지적장애 3급인 송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김영과 송 씨가 모텔에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원조교제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송 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양 일당은 악마로 변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비롯해 담뱃재를 먹이고 엽기적인 성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담뱃불과 라이터로 온몸을 지지고 신체 주요 부위에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송 씨가 정신을 잃자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 넘기기로 하고 12시간 동안 렌트카에 실어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이힐에다가 때리고 진짜 아팠어요. 때리지 말라고 해봐도 얘네는 말이 소용없는 애들이었어요. 악마들이야, 악마들. 죄책감을 느낀 일당 중 한 명의 신고로 붙잡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엄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원은 또 다른 여고생 박모 양에겐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자수한 최모 양에겐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인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